네, 오늘 읽기 연습. 자, 시작하겠습니다. 에비에게. Dear Abby. 네, 에비에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뭘할수 있다. 이 글의 종류가 뭐다? 그쵸. 편지를 영어로 letter라고 합니다. 상담 편지예요. Counseling letter입니다. 오케이. 어떤 게 고민인지 보겠습니다.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그래서 뜻은 나는 들었다. 사이월드에 대하여 작년에. 됐습니까? 자, 여기에 누가 다 있고요. 내가 들어 주어 동사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언제 사이월드에 대해서 들어봤었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영어 질문은 뭐가 된다? When 그렇죠. When did you hear 원래 모습, 그렇지. Here, about 사이월드? 됐습니까? 너 언제 사이월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did you heard 원래 모습이니까 Here, about Cyworld. 사이월드? 그러니까 Here 속에 did가 들어가면 heard라는 과거형이 됩니다.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오케이, 그래서 내가 들었었다. I heard Cyworld에 대해서 about 사이월드. About Instagram. 언제? Last 작년에? year. Last year. 그러니까 사이월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아, 소셜미디어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뭔지 알죠? 뭐랑 뭐, 주어와 동사, 누가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죠? 비동사. 그렇죠. wasn't는 am, not의 과거죠. 만약 지금 관심 없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현재 관심이 없다면 I am not interested죠. 근데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am의 과거형 was를 써서 난 과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다? I wasn't interested. 자, interested의 뜻이 뭐길래? 관심 있는, 관심 있다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이란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예요. 그러면 너는 어땠었니? 그때라고 묻고 싶으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고요. 그 다음에 얘가 you로 바뀌죠. 그러면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be 동사의 과거형은 were you at that time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were는 뭐의 무슨 형이다? are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너 그때 어땠었니? How were you at At that time. How were you at that time? 너 그때 어땠었어?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러나 나는 관심 없었어. I wasn't interested 그 당시에는 at that time. At that time. 한 단어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한 단어로 뭐로 가능하다? 그때 란 뜻의 한 단어 배웠는데 그게 뭐죠?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그렇죠. 그때란 뜻이 있죠. I wasn't interested then. 작년에 관심 없었단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올해는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얘기하니까 표현이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현재 시제로 바뀌어서 읽어볼까요? Now, Cyworld is my life. 이 뜻은? 이제 사이월드는 나의 삶. 누가 다 여기 있죠? 주어 동사. 이 대답을 듣고 싶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그러니까 얘 원래 위치는 끝으로 가고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무엇이 너의 삶이니 이제는 이라고 묻고 싶다면 What? 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얘가 주어를 타넘고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Your life? life now 라고 물으면 돼요.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의 전부니? What is your life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싸이월드가 내 삶의 전부야.
Side world is my life. What is your life now? Side world is my life now. 그래서 I update my photo every day. 그렇죠. 문장의 뜻은 나는 갱신하러 나는 업데이트한다. 하면 되겠죠. 우리 외래어로 많이 쓰는 것도 나는 업데이트한다. 무엇을? 나의 사진들을. 오케이. 얼마나 자주? 매일. 오케이.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Every day는 얼마나 자주란 말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often이라고 읽고요. How often의 뜻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니? 매일 매일 업데이트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hat? You. 그렇지. 하다시 두죠. Do you? Do you update every day? 그래서 너는 매일 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What do you every day? 에헤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번 더.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는 업데이트한다. I update. What? What? My photos. How often? Every day.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이게 생략됐고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누가 다가 있네요. Leave의 뜻은 떠나다 또는 남겨두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남겨둔단 말이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게 앞에 end부터 시작해서 이 앞으로 다 없다 치면 그래서 what? What? 그들이 남긴다. 누가 다 보이죠? 세 가지 중에서 뭐? Two. 그렇죠. What? What do they leave for you? 오케이. 해밍이가 자꾸 제일 중요한 하다시를 빼먹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들이 널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니? What do they leave for you? What do they leave for you? They leave notes for me. 댓글 단단 말이죠. 사진에다가. 어머 이쁘다. 어머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많이 하잖아요. 혜미도 합니까? 하는 것 같은데. 추천 뜨던데 막. 오케이. 그리고 then에 아까 잘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가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얘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둘 중에 두 가지 해도 상관없어. 그때. 근데 그때 그때도 좋고요. 그런 다음도 좋고요. After I update my photos 대신 왔다고 봐도 되고요. 그런 다음이니까 After I update my photos 해도 되고 If I update my photos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뜻으로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엄마야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장부터 그러면 오케이. 친구들이 뭐한다? 방문한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Friends가 뭐 한다? Friends. 방문하다? Visit. Visit. 그리고 And 그들이 남깁니다. Leave notes. Leave 무엇은 notes. 뭐 때문에? For me. For me. 나를 위해서 댓글을 남겨둡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imon. 그렇죠. 끊어읽기, 읽기 연습을 위한 끊어읽기하고 통문장을 위한 끊어읽기 조금 다른데요. 지금은 통문장을 위한 끊어읽기로 바꿨습니다. Even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ide world. 의 뜻은? 심지어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누가다? 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I can only think.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I can only think. 뭐에 대해서? Cyworld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Even at school,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I can only think. 뭐에 대해서? About Cyber.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Should. 그렇죠. 양념씨라고 조동사라고 하죠. 에미네 알고 있죠. 됐습니까? 양념씨. 그러면 Can you?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물어볼 때는. 됐습니까? 이 대답을 계속 듣고 싶으면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Cyworld고요. 뭐라고요?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Cyworl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정상적인 위치는 제일 끝이니까 Where. Cy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Like where? 아니지, what, 맞아요, what. What? 하고 묻는 말? You can, 아니. 천천히, 천천히, 선생님 너무 빨리 몰랐나? 자. What? You can only think about. Even at? Even at school. 근데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 You can이 아니고, can you? 해야 되겠죠.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뭐라고요?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Cool.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I can only think 뭐에 대해서? About Cyber. Very good. 다음 문장.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ber. 그렇죠. 무슨 뜻이고? 어제 누가 다? 나는 스펜트의 뜻은? 서희야 도와줘라. 스펜트 뜻은 모른다. 스펜트 뜻 도와줘. 서희도 모르나? 서희도 모른다. 야 민철아 어? 그렇죠. 썼었다죠. 누가 다? 내가? 썼다. 어제 내가 썼대요. Yesterday I spent. 뭘 썼대요? 5시간을 on Cyworld. 그렇죠. On Cywor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요렇게만 하면 What이죠. 근데 where? 요렇게 했으니까 Where? 그렇죠. Where죠.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이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고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어디에서 어제 5시간을 썼니? 라고 묻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으면 되겠다? Where? Do.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오케이. 자, 스펜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서희야, 스펜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좀 해줘. 스펜트. 그렇죠. 스펜트 속에 뭐가 들어갔다? 디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스펜트는 스펜드의 무슨 형이다? 과거형이다. 언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어?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Did you spend five hours yesterday? 너 어제 어디서 5시간 썼니?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yesterday 누가 다 I spent what 5 hours where on Cyber. Okay. 계속해서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는 할 수 없다. 아니,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무엇을 나는 제대로 그리고 잘 나는 잘 못 잤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난 안 했다. I didn't do 무엇을 my homework 그리고 and 난 못 잤다 didn't sleep well 어떻게 well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찌시에요. 그래서 I can't stop. OK.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I can't stop Cyworld. 그렇죠. What can't you stop? I can't stop Cyworld.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씨 조동사고요. 난 멈출 수가 없어. I can't stop. 헤이, 그 다음에 도와달라 그러겠다. 아,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단어 할 때 봤고요.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요? Should I do?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씨 should가 들어있는데 원래 위치에서 앞으로 와서 묻는 말 됐습니다. You should do. Should I do? Please help me. 오케이, 제발 도와달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샷 받아가야죠, 잠깐만요. 오케이. 예. 이쪽에 준비해 주시고요.